아무튼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과 부모님이 함께 가정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래요. 목사님이 우리 렘넌트들이 저번 주에 가정 예배당에서 드리는 사진들을 보게 됐어요. 거기에서 우리 렘넌트들을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어요. 이번 주에는 우리 렘넌트들이 전부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사진 찍어서 학년방에 올리면 참 좋겠어요. 자,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데 예배 승리하시길 바라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당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예배를 통해서 에덴의 축복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날마다 축복하시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가정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가정에 또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축복을 최고 누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 강단의 말씀 제목은 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이에요. 목사님이 15장으로 잘못 했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일대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 생명,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 생명,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 생명, 빛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랬어요. 말씀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봤더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있는 세 가지 근본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인간에게는 세 가지 근본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인데 이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을 받게 돼 있어요. 이 저주와 재앙을 누가 갖다 주죠? 맞아요. 악한 사단이 갖다 주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저주와 재앙을 갖다 주는 사단의 노예로 삼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의 일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들의 죄 문제, 저주 문제, 재앙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해방하신 참 제사장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을 갖다주는 사단을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그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생명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주셨어요. 자,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말씀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럼 성경 말씀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말씀으로 일하시면서 자녀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자, 하나님 자녀에게는 말씀으로 함께 하셔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으로 축복하신 게 뭐냐면 우리에게 말씀이 내 안에 계시는 그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세계복음화를 이룰 때까지 말씀으로 우리는 인도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의 말씀으로 하나님 자녀에게 축복하시는 게 뭐죠?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사무엘처럼 기도가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에게는 어마어마한 말씀으로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어요. 그게 뭐지요? 자, 말씀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속이는 이 사단이 완전히 결박되고 박살나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에게 말씀으로 주신 어마어마한 힘의 축복이 뭐지요? 맞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 자녀에게 말씀의 힘으로 축복하시는 게 뭐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하늘나라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이 쏟아지는 축복, 기도하면 응답으로 쏟아지는 축복, 우리 친구들이 전도할 때 하나님의 하늘 보좌의 어마어마한 권세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으로 뭐하게 하시죠?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렘넌트들 가정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영원히 말씀으로 일하고 계셔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간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렘넌트의 정체성, 이것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모아야 되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는 누굴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찾으신대요. 그런 친구를 찾으신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랬어요. 뭐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은 교회를 못 오고 있지만 이렇게 교회에서 또 우리 지금 가정,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지금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할 때 누가 동원되죠? 맞았어요.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가정에 예배를 실패하게 만들고 또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게 만드는, 그리고 우리들을 속이는 흑암이 꺾이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찬양의 그 찬양을 통해서 만물이 복종되는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찬양이 얼마나, 예배를 통해서 찬양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우리가 영상으로 비록 가정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세계의 복음화하는 지도자의 7천 지도자의 그릇으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는 새학년이 돼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2020년도 앞으로 이제 좀 있으면 학교를 가게 되는데 모든 미래의 길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7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달란트의 길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때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때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뭘 하죠? 말씀 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사무엘도 그랬잖아.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취해적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했더니 사무엘이 기도하는 것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무엘뿐만 그러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 보좌에서, 보좌의 문이 열리고 모든 하나님께서 필요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필요를 넘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눈 뜨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보좌의 문을 여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축복을, 모든 필요한 것들을 넘치게 쏟아부어 주시는 그 시간이에요. 그 리빙스톤은 아프리카의 선교사였잖아요. 근데 리빙스톤이 어렸을 때 어떻게 했죠?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너무 가난해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헌금 바구니에, 자기 차례가 되니까 헌금 바구니에 뻘딱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헌금이 없어요. 하나님 저를 일평생 제 인생을 받아주세요 라고 자신을 드렸잖아요. 그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로 모든 오는 것을,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하늘 보좌의 문을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 각자 또 미래 또 가정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시간이 언제예요? 예배를 통해서 왕 대신, 제사장 대신,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배의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가정의 부모님들이 함께 최고로 누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이렇게 가정에서 정말 너무나도 행복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도 이 PPT에 나오는 그림처럼 하나님께 행복하게 또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고 있지요. 가정교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고, 또 에덴의 축복이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 우리 친구들이 살고 있는 또 이 전 세계를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재앙 저주가 전 세계를 지금 다 덮고 있어요. 개인이, 가정이, 사회가, 나라가, 전 세계가
이 저주, 재앙, 문제 속에 너무너무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정말 지역지역에 왜 이런 저주, 재앙이 오죠? 우상 때문에. 우상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니까 이러한 모든 저주와 재앙이 온 세상을 뒤엎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으니까 오는 게 뭐지요? 그래요.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거의 8천 명 넘었을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있어요. 그 질병을 통해서. 그뿐만 아니라 성공자들에게는 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못 막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성공자는요,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생명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정말 질병 속에서 허덕이고 영적인 문제로 삶이 실패하는 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일을 누구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성공자들에게는 아무리 성공해도 답이 없어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으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그들에게 답을 주는 자로 하나님이 7천 제자로 렘넌트로 부르신 거예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학교, 나라는 전 세계는 우상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7천 제자로 가는 곳마다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이 무슨 일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예배를 승리하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씀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생명, 빛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신분 권세의 축복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봤더니 말씀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7천 서밋이 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지금까지요. 또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그래서 여기에 그림에 보니까 누가 있지요? 잘 안 보이나요? 트럼프도 계시고 또 누구도 있지요? 모든 전 세계의 그 지도자들, 전 세계 정상에 있는, 정상을 뭐라 그러죠? 서밋들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이 정상에 있는 서밋들, 지도자들 앞에 세워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답을 주고 그들을 제자 삼는 그 일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정말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도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따라가야 돼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너무 집중을 했어요. 예배 시간에 예배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일곱 가지 축복을 드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축복을 주신 왕 선지자 제사장의 그 축복을 누리고 또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저주와 재앙 속에 고통 속에 성공자들이 무너지는 우상 속에 빠져있는 그들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 렘넌트들을 7천 서밋으로 세워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따라가야 되겠어요? 세상 따라가야 되겠어요? 아니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와, 우리 렘넌트들 오늘 목사님 말씀에 안 봐도 보여. 눈을
초롱초롱 뜨고 말씀에 집중해서 목사님이 보너스로 우리 랩런트들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주려고 그래요. 자, 우리 영상을 우리 랩런트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기다려주세요. 자, 몸 청소해야지. 빨리 와, 빨리 와. 내 말을 들어준다는 게 절대 좀 경이로워요. 처음 보는 사람을 부모라는 건데 그걸 각인 효과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많이 쓰다가 전부 따르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자, 출발! 다리가 잘라져요. 그 거인은 우리 랩런트들 IQ가 몇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랩런트는요 150만 돼도 천재라고 그러죠. 근데 IQ가 우리 랩런트들은 얼마가 되는지 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다못해 IQ가 14에서 18 되는 거의도 주인의 말을 따라가잖아요. 우리에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말씀으로 늘 지금도 우리 랩런트들에게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예배 때 말씀으로 역사하고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세계복음화 하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랩런트들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7천 제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면 7천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면 세계복음화 하는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이번 주 한 주간에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말씀으로 일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랩런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은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말씀으로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해주셔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날마다 주시고 계십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세계복음화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7천 지도자로 하나님 지금 세워가고 계십니다. 정말 한 주간도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우리 랩런트 또 우리 랩런트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니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랩런트와 가정과 우리 주일학교와 교사들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